한준호 국회의원이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국회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한준호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다양한 정책개발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국회 의정부문을 수상했습니다. 한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공익제보자 보호, 팽수를 빼앗고 자회사에 갑질한 EBS 질타,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구글 저격, 대전 MBC 프리랜서 및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청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.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각 분야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, 기업, 단체들을 부문별로 선정하여 언론인들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. 해당 시상은 그간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격려 및 다시금 책임의식 배양을 목적으로 합니다. 시상식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김예슬이었습니다.